자, 3월 2일자 오늘의 이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지나는 홀덤 비칭 이게 뭐야? 아, 딜러 스킬? 저것도 기술이지. 예. 저 홀덤 바나 이런 데 요즘 많잖아요.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다 이제 일 끝나고 연습하고 좀 한가할 때 이렇게 연습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 저거 잘못해가지고 실수 일어나거나 뭔가 그러면은 욕 무지하게 먹는데요. 예. 자, 넘어가도록 하고. 배달의 민족이나 이렇게 그 배달 어플로 이제 음식 배달할 때, 업체 한 곳에서 식당 이름만 바꿔가지고, 근데 이거 보는 방법은 있죠. 업체 정보 딱 보면은 땡땡 푸드 이렇게 해가지고 되어 있죠. 예. 그래가지고 다른 가게에서 시켰는데 다 똑같은 데서 온 거다. 근데 나는 맛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 예. 이런 거 걸으려면은 땡땡 푸드 같은 거 조심하셔야 되고, 뭐 땡땡 BNF인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 맛있으면 그만이지. 근데 이런 거에 속는 기분은 그냥 맛의 차이인 거지. 예, 맛만 있으면 난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자영업 자체가 워낙 빡센 일이고, 그래서 저는 저거 가지고 막뭐 욕하고 싶은 생각은 안 드네요. 예. 자영업이 제일 빡세지. 뭐야 이게? 댓글이 개웃기네. 아구지가 뒤틀렸 노래. 귀엽게 생겼구만요. 예. 부자들이 사는 주거 환경이 예전에 이제 성냥갑 같은 아파트에선 이제 살지 않는다. 뭐 이런 건물 말하는 거죠? 예. 딱 봐도 비싸 보이네. 그냥 이 서울에서 비싼 부동산 중에서도 진짜 미국 같은 진짜 그런 느낌으로 우뚝 서 있네, 이 건물.
이게 그 유명한 에테르노 청담이라고 합니다. 예, 100억대라고 하네요. 부동산 진짜 미친 것 같다. 더 피크 도산? 여기는 뭐야? 이 진짜 실제로 존재하는 건물인가? 아니면은 건물 짓기 전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가? 더 피크? 야. 건물이 진짜 무슨 뭐 저 GTA에 나오게 생겼다. 생긴 게. 지어진다라는 거겠지? 아. 요것도 100억 원대라 그러네. 로또 한 10번 돼야 살 수 있습니다. 11번 되시면 살 수 있겠네요. 데뷔한 지 10년 가까이 됐는데 열애설 한 번 없는 이 걸그룹 오마이걸. 근데 걸그룹 판에서 막 그렇게까지 크게 주목받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 연애 좀 해라. 오마이걸. 뭐야, 은연장 아저씨 나오네. 은연장 아저씨 좀 이제 좀 민심 좀 회복했어요, 여러분들? 그래도 뭐, 들어가가지고,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저 입증도 시키고 그랬는데. 쉽게 그 이미지가 저 회복되기는 쉽지 않아요, 그죠? 예. 아, 초밥이라는 그 음식에 대해서 프리미엄이 많이 낀 음식이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야. 일본의 어마어마한 초밥 장인이랑 일반인이랑 똑같은 재료로 이렇게 해가지고 초밥을 만들어가지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는데 일반인이 이겼다. 왜 그러겠어? 좋은 재료에 좋은 쌀 쓴 사람이 이긴 거야. 장인을 이겼다고. 40년을 판 장인을. 대단한 요리가 아니라는 거야. 맞는 얘기죠. 예, 네, 맞는 얘기야. 근데 막자리 좀 더 유익하네. 막자리 좀 더 유익하네. 요즘 20대 여성들이 원하는 이상형. 아, 그래. 이런 거 보자. 인싸 남친은 뭔가 약속도 많고 만나기도 힘들다. 여자 많을 것 같아서 별로다. 아싸를 좀 더 좋아하는구나. 뭔가 이제 아싸를 좀 더 좋아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거죠. 그냥 뭐 자기만 봐주고 시간적으로 여유도 많고 바람필 일도 없고 정서적으로 조금 순수한 그런 사람이 아싸니까. 그럼 재방송 보고 있는 수많은 아싸들은 왜 다 솔로일까? 미스테리네. 아니 나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뭐 내가 인싸야?
내가 인싸냐고. 내가 뭐 시커먼 남자애들이랑 같이 뭐 바이크나 타러 다니고 보드 게임이나 즐기러 다니고 이 나이 먹고 어? 그러고 다니는 게 인싸처럼 보여? 시커먼 아저씨들이랑 같이 그냥 어? 쉬는 날 그렇게 놀러 다니는 게 인싸입니까? 여친 없는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삼삼오오 놀러 다니는 여러분들이랑 저나 똑같은 거지. 진정한 인싸라고 함은, 어? 내 친구 중에 여자 지인이 있고, 뭔가 술자리 만들어서, 어? 감성주점이나, 야, 할거 없는데 그냥 감성주점이나 갈까?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어? 합석해서 술 마시고, 주말이라면은, 예. 그런데 가서 노는 그런 게, 예. 같이 준비할 때 약간 뭐 향수 같은 것도 좀 나눠 쓰고, 예? 그러면서 서로 스타일링 좀 봐주고, 오케이, 이 정도면 될것 같아.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 두세 명이서 같이 이렇게 좀 감성주점 같은 데 가가지고, 그런 게 인싸죠. 예. 응? 이게 인싸야? 어? 이게 인싸냐고. 이게 인싸야? 다시 보여줄게. 이게 인싸야? 이게 인싸야? 에휴. 넘어갑시다. 에. 저는 이 나이 먹고 후회가 있다면, 예. 왜좀더 적극적이지 못했을까? 저 진짜 그게 후회가 돼요. 예. 괜찮은 사람 많이 만나보고 떠나보는 입장으로서 왜 내가 더 적극적이지 못했을까? 왜 내가 그렇게 계산적이었을까? 라는 후회를 합니다. 지금 와서 후회해봐야 누가 이 마음 알아주겠습니까? 앞으로 누굴 만날지 모르겠지만, 만날 사람을 위해서, 예, 마음을 정갈히 잘 준비해놓고, 그러고 이제 좀 진정성 있는 그런 연애를 좀 해야겠죠? 예. 넘어가는 걸로 합시다. 월 400짜리 알바가 있어요? 380만 준다고 해도 인력난으로 아우성이다. 양꼬치집을 운영하는데 지금 외국인 요리사들도 최하 380을 줘야 된다. 사람 없어서 큰일 났다. 4명이서 할일 둘이서 하니까 진짜 너무 힘들어 죽겠다. 월급 400특안줌400안줌 이거저거 많이 떼감.
아이유 코디. 근데 아이유 최근에 뭐 이렇게 공연했나 봐요. 뭐 콘서트 했었나 봐요. 근데 목 상태 안 좋아가지고 그걸로도 좀 이슈가 됐던데. 예, 목이 많이 안 좋았나 봐요. 예. 떼창 지린다. 아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엄청 안 좋네. 이거 돈 받고 오는 콘서트, 돈 받고 하는 콘서트인데. 아이유, 목 상태가 왜안 좋은 걸까요? 아이유겔을 가보면 안다고? 그래, 아이유겔이 있어. 아이유 갤러리. 아, 비트코인 최근 방문 갤러리. 안 들어가고 어떻게 배겨요? 목 상태. 오늘 목 상태에 대해서 얘기했냐? 뜨는 영상 보면 다 조졌어. 마탱이 감. 구려, 구려. 목 관리할 필요가 좀 있어 보인다. 2월 3일 축가 때도 목 상태 너무 안 좋아. 잘 쉬고 계실까 했는데 오늘도 위태위태하다. 감기가 아직 다안 나은 것 같은데. 아니, 팬이라고. 이게 다 찐팬이고 코어팬이라고 할지라도 DC인사이드인 걸다 떠나가지고 좀 아쉬운 거는 사실이잖아. 아이유의 이미지, 선행, 뭔가 아이유의 어떤 그 위상 이런 걸다 떠나가지고 목 상태가 이런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그렇지, 돈 내고 보는데 좀 아쉬울 수 있지. 게스트로 뉴진스도 나왔구나. 목 상태 안 좋아도 괜찮지, 이 정도면은. 게스트 라인업이 이 정도면은 목 상태 안 좋아도 넘어갈 수 있지. 볼거리가 많고 이러면은 괜찮지. 아니, 뉴진스 나왔잖아. 한잔해. 예. 준비 잘했네.
고령자 면허를 뺏어야 되는 이유. 이게 지금 나무위키에 올라와 있는 급발진 사태에 대한 어떤 그 기록들이에요. 십몇 년 전부터 해가지고 쭉 이어져 왔던 급발진 사례들. 근데 왜 고령자 후에 운전자를 이거랑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정말 거짓말 같게도 고령의 운전자들에게만 일어나는 특이한 현상이다. 이 급발진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뭐 택시기사 30년 이상 하셨고 운전 뭐 경력이 30년이고 20년이고 10년 넘게 운전한 사람들. 간 나무위키가 증명하듯 60대부터는 매년 면허 갱신 의무화하고 인지능력 테스트 빡세게 해서 한 번이라도 인지장애 뜨면 무조건 면허 금지시켜야 된다. 오늘 저도 그 뉴스 봤습니다. 예, 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봐버렸어요. 예. 예, 요거 또 저 고령의 운전자 사고 면허 반납 지지부진. 요 분이 70대인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예, 와 그냥 야 이 가드레일을 완전히 개작살 내버렸어요. 예. 70대 남성이라고 합니다. 예. 한 명이 차에 치여가지고 사망하셨고 13명이 부상을 입었고. 근데 이제 뭐 음주했는지 뭐 여러 검사를 해봤는데 음주와 마약과도 무관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진짜. 아... 이쯤 되면 고령은 면허 반납이 맞지 않을까? 분기마다 갱신하라는 말도 있던데 의미 없지 않나. 근데 또 이제 고령의 운전자들에 대한 차별로 여길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저런 일부의 고령 운전자들 때문에 왜 우리가 또다시 면허를 따야 되고 왜 젊은이들이랑 똑같은 기회가 없이 늙었으면은 뭐 운전도 하지 말란 얘기냐?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좀, 예, 법안이 통과가 되기에는 좀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우린 다 젊으니까 이해를 못하지. 사실 뭐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거 보면 아, 면허 다 뺏어야 된다고 늙은이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쉽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것도 굉장히 또 일부의 사례 아니겠습니까? 예. 당연히 고령자들 입장에서는 차별받는 느낌이 들 거예요. 이들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은 마치 음주운전 해가지고 뭐 부상, 사망, 사고 일으킨 사람들 나이대가 뭐 예를 들어서 30대야. 30대가 제일 많이 음주운전을 해. 그러면은 이제 30대들한테 뭐, 30대들이 타는 차에 음주운전 측정기를 달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차별하는 거나 다름없는 얘기니까. 예. 나이 먹었다고 다 이렇게 운전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70살은 좋음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판단 능력이 흐려지고 좀 그런 건 있죠. 예, 인지 능력 같은 게 조금 떨어지는 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몇 살부터 이렇게 운전대 잡는 거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법안이 만들어지면은 차별받는 입장이 들 겁니다. 예. 탕후루의 악마 진자린 복귀글 업데이트.
안녕하세요, 짐짤입니다. 너무 보고 싶어요. 밥은 잘 드시고 계시고 아픈 곳 없이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가요? 팬카페 활동을 안 했던 이유에 대해서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요. 그냥 뭐 이제 그 근황 글을 올린 거죠. 근황 글. 예. 뭐 근데 자숙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장사 안 하기로 하고 그러고 이제 내가 잘못 생각했다. 죄송하다. 임대 다 뺐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면은 될 일 아닌가? 어리기도 하고 도덕 공부한 걸로 쳐야지 뭐. 2022년 미스 아메리카 우승자. 이게 PC의 산물이야. 정치적 올바름. 아니 근데 그 PC라는 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진짜 헐리우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어떤 흐름 같아요. 그래서 이 정치적인 올바름 이게 사실 진짜 그 사람의 인식과 편견을 바로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예. 어떤 업계에서든지, 특히 이제 문화 업계에서 PC를 많이 하죠. 이제 게임이 됐건, 뭐, 영화가 됐건, 모델, 뭐, 이렇게, 이제 참, 그. 예. 역대 최대급의 미스 아메리카 우승자로 기록됐다고? 트랜스젠더야, 거기다가? PC 범벅이네. 19살이고 지리긴 한다. 뭘 기준으로 뽑은 걸까? 1대1 토너먼트로 진행된 거임. 아이고. 넘어갑시다. 기준 까만색인가 동양인인가 뚱뚱한가. 이거 보니까 갑자기 그거 생각나네. 그 어저께 3.1절 폭주 영상이 여기저기 또 많이 퍼졌더라고요. 예. 봤어요, 봤어요. 경찰들이 뒤에 이렇게 따라가네, 서행으로. 낭만 폭주. 예. 그거 봤는데 사고 나는 거.
카페에서 봤는데 랄프는 못 봤니? 폭주 3.1절 폭주에서 어떤 그 바이크가 졸라 빨리 가다가 땅바닥에 깔면서 그냥 스파크 튀기면서 그냥 크게 다쳤던데. 내가 그 영상으로 봤는데. 영상 지금 찾으려니까 안 나오네. 나만 본 거야? 3.1절 맞아요. 어 맞아 맞아 깔아버린 천안폭주죠. 그거 맞는 것 같아. 아 맞네 이거. 네 깔아버린 천안. 어 뭐야 뭐야 비트코인 얘 나와. 라페 뭐야 이거. 뭐야. 어 지금 복 저기 URL을 줘. 아 URL. 어 URL을 줘야지. 아 그 아까 좀. 아 천안. 어. 깜짝 놀랐네. 예. 네. 그래 깔아버린 천안폭주죠. 네. 요거 봅시다. 저 그냥 딱 내가 일본이니까 기다려. 저는 내년에는 진짜 저거 내년에는 진짜 3.1절 폭주 그 뭐 단속까지는 아니고 저는 이제 그 중계하는 거 꼭 방송 내년에 꼭 해볼게요 진짜. 예 3.1절 이제 그 3월 1일 당일인 줄 알았는데 29일에서 3월 1일로 넘어가는 그 새벽에 하더라고. 그 추울 때 폭주를 뛸 줄 내가 알았겠냐고. 저기 그냥 딱 내가 일본이니까 기다려. 저는 그때 하늘날 때 사고도 나고 하늘날에 겁나 재밌었어요. 사고 못 났어요. 어, 이어 온다. 이어 온다. 오우, 진짜 크게 다쳤을 거야. 와. 저 그냥 딱 내가 일본이 하늘날에 사고 나. 하늘날에. 어, 이어 온다. 이어 온다. 이거는 근데. 뒤에 탄 사람이 헬멧 안 쓴 것 같은데? 와, 저 속도로. 난폭운전도 추가가 될 수 있겠다. 어휴, 다치고, 거기다가 또 바이크는 책임보험밖에 없어가지고 자손이 안 돼요, 자손이. 자기 신체 손해에 대해서, 혼자 타다가 다쳐가지고 자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목숨 걸고 타는 거지 뭐. 뭐 많이 아프지 않겠어요? 헬멧 안 쓴 사람들 너무 많다. 거기다가 불법 등하류, 거기다가 이제 뭐 배기음, 불법 배기, 불법 등하류 이런 거 싹 다 불법이죠. 야, 다들 패딩 입고 나와서 결국은 폭주를 뛰네. 와. 대구래? 대구랑 천안에서 하나 봐. 너무 머니까, 대구까지 내려가기 머니까 천안에서 모여서 다들 하나 보지 뭐. 아니 제가 왜 있어요? 저는 뭐 저 다 환경 검사 받고 다 저 배기음도 전부 법에 맞게끔 다 받아서 하는 건데 저는 튜닝을 하더라도. 예. 내년에는 제가 꼭 가보고 싶다. 올해 8.15 그 광복절에 또 이제 그 폭주 뛰면은 그때 한번 가서 봅시다. 8월 달은 뭐 그렇게 춥지도 않을 테니까. 넘어갑시다. 연수입 4억. 소라넷이라는 그 옛날 그 성인 사이트에서 전설이었던 여자. 바로 야한 소미님이라는 분이에요. 야한 소미.
이 사람이 이제 처음에 남자친구의 그 권유로 야한 사진 찍어가지고 얼굴 안 보이는 상태에서 뭐 그런 사진 찍고 영상 올리고 그런 거 이제 올리는 게 그게 죄목이 뭐죠? 우리나라 그 법에 걸리는데 불법인데 그것도 그게 이제 그 음란물 유포죄가 되겠죠? 아마 예. 지금 나이가 31이라고 그러고 리즈 시절에는 연수입 4억 원까지 벌어졌다. 여기 나오네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전과 1범. 야, 이거 여자가 이 통매음 전과가 생기기가 쉽지 않은데 뭐 빠꾸 없이 자기 신체 사진 같은 거 많이 올리고 했었나 봐요. 한창 정성기 때 4억을 벌었었단 얘기죠. 지금 31 됐다 그러네요. 시대를 잘못하고 난 거지, 어떻게 보면 이분은. 왜냐면 시대를 잘 타고 났으면은 지금 만약에 활동했으면 4억이 뭐야? 10억도 벌었겠지. 연수입이 아니라 연에 뭐 1억씩도 여러 뭐 1억 2억 다발도 벌었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제 올리팬즈라든지 뭐 팬트리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걸로 무지하게 벌었을 거야. 올리팬즈 합법이야, 여러분들. 올리팬즈랑 그런 것들 다 합법이라서 뭐 우리나라에서 좀 이렇게 몸매 좋은 여캠들이나 뭔가 남자들의 어떤 그런 취향, 수요, 이게 아주 그런 수요에 맞춰서 이렇게 자기를 상품화시키는 여성분들은 지금 완전 떼돈 벌고 살고 있죠. 예. 그러니까 약간 그 회원제로 운영을 하고 그 회원제에 있어서 이제 차등별로 뭐 가입을 해가지고 뭐 얼마에 가입, 뭐 10만 원에 가입, 뭐 진짜 VIP 뭐 30만 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 차등별로 해서 좀더 높은 등급에 있는 사람들은 노출의 수위가 어마어마하죠. 예. 아직 합법적으로 이렇게 그 유륜을 공개하는 거는 합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유륜 공개하고 이제 밑에는 이제 그 밑에 부분은 뭐 왁싱을 하고 거기다가 아슬아슬하게 약간 뭐 그런 걸 붙여놓겠죠. 예, 뭐뭘 붙이는 걸까? 그 살색의 어떤 그 파스 같은 그런 느낌으로, 예, 그런 걸 이제 막 붙여가지고 보일 듯말듯 아슬아슬하게. 예, 제가 알기로는 뭐 음모 노출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관련 법안을 제가 봤는데 저는 왜 이렇게 잘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건 기본적인 어떤 그 이슈를 다루는 사람으로서 제 지식의 깊이는 얇고 넓어요. 그래서 다방면으로 많이 알고 있지. 내가 이걸 봐서 뭐 하겠어? 난 언제나 이런 얘기할 때 팬트리 관련된 뭐 이런 얘기할 때뭐 내가 여기 무슨 진짜 대단한 뭐그 회원인 것 마냥 그렇게 다들 생각하시던데 돈 아까워서 하겠습니까? 그 돈으로 비트코인 하죠. 예? 동료 BJ 거 봤다며. 아, 또 말을 곱게 하신다네. 설명을 해드릴게. 제가 예전에 그 야동을 보려고 예, 그 사이트를 들어가서 이제 그냥 보고 있었어. 근데 거기 썸네일에 보니까 뭐저 아는 사람이야. 실제로 얼굴도 봤던 사람이고, 근데 거기에 뜨니까 신기한 거야. 그래가지고 뭐 수위가 딱 봐도 뭐그뭐 대단한 수위겠어. 그냥 딱 거기서 이루어지는 그 수위인 거고, 그 안에서 이제 비싼 동영상 돈 주고 산 사람이 이 동영상 자기가 몇십만 원 주고 구매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 포르노 사이트에다가 뿌리는 거지. 뿌려가지고 그걸로 이제 업로드해가지고 수익 먹는 그런 구조로 해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볼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이제 뿌려진 거지. 그걸 나는 이제 그냥 본 거고 내가 뭐 결제를 했다거나 그런 경험은 없어. 야동을 누가 돈 주고 봐. 솔직한 말로. 여러분들이 나랑 똑같지. 여러분들 야동 돈 주고 봅니까? 안 보잖아. 예, 뭐 이런 걸 가지고 말, 뭘 알고 있다고 되게 사람을 음침한 사람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더 음침한 표정으로 나를 그렇게 보면서 사람을 몰아가면 안 되죠. 예, 무튼 뭐 이건 해명할 거 없고 뭐고 자시고 없고 그런 경위로 해서 보게 됐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돈을 버는지 그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잖아. 그래가지고 그런 정보를 알고 있는 것뿐이지 내가 여기 뭐 이거 봐서 뭐해.
관계하는 영상도 아니고 뭐 내 그 저 취향은 그냥 그런 노출 보여주는 거는 나한테 1도 자극이 안 돼. 뭔 말인지 알죠?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수요층이 아니에요. 자, 아무튼 그래서 그 돈을 버는 거냐. 그래서 예전에는 뭐 소라넷에서 영상 뭐 사진 올려가지고 돈 벌고 그랬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전과가 생겼다. 500만원 벌금 받아가지고 통매음 전과가 생겼다. 그 2016년에 한창 잘 벌 때 매출 2억 3천만원 찍힌 거를 이제 보여주네. 그러니까 최고점이었겠죠. 이 야한솜이라는 이분의 그 전성기는 그때 당시에. 그래가지고 이제 성인 플랫폼 사이트에서 팬땡TV랑 뭐 여기저기 이제 뭐 했었는데 수익이 잘 안 되고 찾아주는 사람이 많이 없자 유튜브에 이제 홍보 목적으로 얼굴 모자이크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대를 잘못하고 난 거지. 전과까지 생겼지. 거기다가 뭔가 유명세에 비해서 돈을 많이 못 번 거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뭐 펜트리나 이런 거에서 써봐요. 돈 무지하게 벌었겠지. 지금이면 확실히 더 벌죠.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섹시 컨셉의 여캠들은 죄다 그 올리팬즈, 펜트리 이런 거 다 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돼요. 예. 다 해 지금은. 싹 다 하더라고. 이게 여자 UFC 그 격투기판에도 좀 이 영향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여자 UFC 격투기 선수들도 올리팬즈라든지 이런 것들 해가지고 돈 쓸어 담더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라이트 팬들은 돈이 안 돼. 라이트 팬들은 전혀 돈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라도 내 상품성으로 성적 상품화 해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파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해서 그게 뭐 잘못됐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아. 시대의 흐름인 거고 뭐 불법이 아닌 이상. 자,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요. 채팅창에서 한국 시장 90%를 점유한 기업. 아, 그쵸. 이게 뭐 고깃집이라든지 뭐 국밥집이라든지 심심찮게 볼 수 있는 입구에 들어서 있는 요 기기. 와, 커피머시 시장을 90% 장악했대. 동구전자. 지리네. 믹스커피. 아, 난 별로 믹스커피 안 좋아해가지고.